안녕하십니까, 김 차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제가 2주를 쉬었더니 뭐 한 주 같은 경우는 애기들이랑 노느냐고 한 주 쉬고요, 또 한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쉬다 보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비 많이 왔는데 다들 뭐 되게 별거 없으시죠? 없어야 될 텐데요. 여기도 비가 엄청 많이 온 건 아니고요, 찔끔찔끔 꽤 많이 왔습니다. 집 뭐 다행히 여기 천막을 쳐놔서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. 비가 일부 새갖고 바닥이 좀 젖었고, 그리고 또 벽 중에 일부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까인 곳이 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 지금 보수하고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수평 맞추고 있습니다. 이 위에다가는 이제 나무판 깔고 왕겨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. 이쪽. 네. 이쪽도 보시면 일단 수평을 다 잡아놨습니다. 이 위에도 나무판을 깔고 이제 왕겨가 올라갈 겁니다.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. 위에 미장을 해서 아까 보셨던 두 군데와 똑같이 수평을 맞춰서, 높이를 맞춰서 미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로 미장이 완료되면 약간 쫀득쫀득해졌을 때 나무판 얹고 안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북쪽 방향인데요. 북쪽 방향 아직 쌓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흙이 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쌓도록 하겠습니다.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. 최대한 빨리 추석 전에 지붕 올릴 겁니다. 네, 지붕만 올라가면 외형 작업은 9월이면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뭐 드래프트하게나마. 여러분,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쪽 작업하던 부분들 작업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